동영상에서 맨날 보던 딱 그 각도 있잖아. 이 각도 아, 옆에서 서류 빼고. 아니 저렇게 됐어. 오늘 우리 건 안 올라갈 거야. 왜 궁금하고 있었잖아요. 주기적 신고. 아. 네, 그건 이미 경험. 거기만 끝. 아니 쇼스로. 쇼스로. 이건 몇 분을 드릴 것 같아? 100명 드릴까? 100명 100만원 상담 곱하기 100 해봐. 1억 1억을 쏩니다 여러분. 오세요 디젤 트럭으로. 이 주선면허 준비를 오래 하시지 않았어요? 그때 2월이었죠. 2월이었어요? 네. 사무실 구하는데 솔직히 한 2-3주 걸리고 사무실이 없으니까 오픈이 안 되잖아요. 실제로 이 업이 그래요. 사무실이 굳이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. 허가 때문에 인생을 구해야 되는 건데 네. 그런 분들은 여기 유통상가나 이런 데 있죠. 네. 그런 데 좀 저렴하거든요. 그런 거 구해서 허가만 해놓고 업무는 다 딴 데서 봐요. 그런 방법도 있긴 한데 스티커도 나오지 않아요? 원칙적으로 나오는데 귀찮아서 안 나와요. 지자체마다 담당 허가 내주는 공무원마다 틀리겠죠. 저도 안산에 최근에도 많이 내드렸거든요. 최근에는 안 나오더라고요. 근데 많이 실사라는 거는 거의 초기에만 나오고 네. 나중에는 뭐 또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? 이게 주선이에요. 주선 허가증 나온 건데 나오는 거는 그 다음번에 주기적 신고라고 여기 있어요. 네. 예전에 주기적 신고가 3년 기준이었거든요. 지금 넣었던 서류를 다시 검토하는 거예요. 그때 주기적 신고가 5년으로 바뀌었어요. 이 5년 뒤에는 뭐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? 연락이 와요. 주기적 신고는 이 업을 하고 있다고 한 번 더 허가 받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. 주선업도 실적 신고가 무조건 들어가나요? 무조건은 아니고 연락이 와요. 근데 해야 될 거예요. 예전에는 그렇게 관여를 안 했는데 저희 주선업은 처음이라서 좀 헷갈려요. 예. 정보가 좀 불분명해요. 오랜 관습대로만 그냥 일하는 그렇죠, 게 너무 많다 그렇죠. 보니까 실적 신고 이런 것들은 어플로 많이 하잖아요 사실. 네. 그걸 어플 회사에서 자료를 다 줘요. 뭐야? 동영상에서 맨날 보던 딱 그 각도 있잖아. 이 각도 아, 옆에서 서류 빼고. 아니 저렇게 됐어. 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그런 것만 꺼내서 이렇게 만들죠. 다 만들지 않죠. 오늘 우리 건 안 올라갈 거야. 왜 궁금하고 있었잖아요. 주기적 신고. 아. 네, 그건 이미 경험. 거기만 끝나는 아니, 아니. 쇼스로. 주기적 신고. 주선은 저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어디 영상에도 주선 영상은 없어요. 저희 거밖에 없어요. 글도 없어요. 글도. 네. 이유는 뭐냐면 금액이 크잖아요. 이거 다섯 개만 매입해 놓으면 돈이 얼마예요? 막 2-3억 그냥 후떡 넘어가요. 근데 그걸 다시 회수하고 직접 매입하고 파는 업체는 저희밖에 없어요. 제가 아는 광고 안 하는 어르신은 있어요. 저희하고 이제 오래 거래했던 분들은 있는데 그분들은 뭐 광고성 안 하니까 그분도 막 20년 30년 하신 분도 있어요. 인터넷으로 이제 글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중개하는 분들이에요. 광고 해놓고 저같이 매입하면 이제 전화 돌리는 거예요. 들어왔으니까 얼마에 얼마에 거기에 이제 거품이 끼는 거죠. 저희는 직접 샀다 파니까 거짓말 할 것도 없고 팔러 오는 사람 영상 그대로 내보내고 사러 오는 사람 그대로 내보내고 요즘 최근에 주선이 상승하고 있어요. 한달까지만 해도 계속 모자라요. 찾는 사람이 많은 건데 그렇죠. 찾는 사람이 많고 파는 게 적은 사람 절대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많은 것도 아니지 그냥 찾는 거지. 그래서 아까 11시 20분도 주선 화물 주선 면허 사려고 합니다. 아... 사는 사람들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. 저희는 전화만 하루에 이제 몇 통만 받아도 올라가겠구나 판단이 서죠. 어느 날은 또 파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. 지금 저희가 두 개 있는데 이거 하나 드리고 접수가 취약을 해서 이번 주 한 금요일이면은 완료가 다 될까? 안 되죠.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. 일주일 정도 걸려요. 27일 아니면 28일 날 저희가 접수할 거예요. 사업자를 만들 서류를 또 다 챙겨요. 미리 안산 시청에 가서 허가권 수령하러 가는데 그 면허세 27,000원인가 납부를 하고 허가권 원본을 챙겨요. 챙겨서 여기 이제 세무서에 바로 가는 거죠. 그날에 다 처리합니다. 미리 준비를 했다가 접수하고